오늘도 즐거운 실험을 친구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앞에 지금 동물 친구들이 있는데 무슨 친구들이 있는지 우리 친구들 보이나요? 맞아요. 바로 귀여운 햄스터와 핀더마우스 친구예요. 오늘은 선생님이 설치류의 종류인 햄스터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알아보고 친구들을 한 명씩 소개시켜 줄 거예요. 자, 햄스터는 크게 골든 햄스터와 드워프 햄스터가 있는데요. 골든 햄스터는 나중에 크기가 엄청 커지는 그 햄스터고요. 선생님이 오늘 데리고 온 이 네 마리는 모두 다 드워프 햄스터예요. 이 드워프 햄스터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은 윈터 화이트 러시안 종류에 속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그러면 한 마리 한 마리 우리 친구들의 특징을 이제 이야기해 줄게요. 안녕. 귀여워요. 이 아이는 종류가 펄이에요. 이 펄은 하얀색의 몸에 검은색 혹은 은색의 줄무늬를 가진 것이 특징이고요. 네덜란드에서 개량된 윈터 화이트 햄스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인기가 좋은 햄스터 중에 하나예요. 사람을 잘 따르고 매우 순해가지고 초보자들도 기르기가 쉬운 햄스터예요. 안녕. 두 번째 소개해 줄 친구는 푸딩이에요. 푸딩. 자, 푸딩처럼 이렇게 귀여워서 푸딩인지는 모르겠는데 선생님은 이 푸딩이 조금 무서워요. 왜 그러냐면 이 푸딩이 선생님 손을 가져가면 선생님 손 자꾸 물으려고 그래가지고요. 근데 이 푸딩은 신기한 게 일본에서 개량이 되었고요. 어렸을 때는 털이 지금 보면 이렇게 노란색이잖아요. 근데 커갈수록 노란색이 탈색이 되면서 색깔이 변하는 게 특징이래요. 그 다 컸을 때는 약간 흰색빛이 나는 그렇게 이제 변하는 게 푸딩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안녕. 귀여운 정글리안이에요. 이 정글리안은 노멀이라고도 하고요. 다람쥐처럼 줄무늬가 있어요. 뒤에 보면 보이나요? 그 다음에 가장 활동적이고요. 가장 순해요. 그래가지고 초보자들이 제일 많이 기르는 햄스터가 바로 이 정글리안이에요. 선생님도 정글리안 좋아해요. 정글리안은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요. 사람이랑 같이 이렇게 교감하는 거를 참 좋아하는 햄스터랍니다. 와우! 지금 선생님 보여주는 햄스터는 선생님 크기를 보여주고 싶은데 얘는 팬더마우스예요. 우리가 아까 그동안 봤던 햄스터보다 크기가 약 거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고요. 이 팬더마우스는 미키마우스라고도 불리는 초소형 햄스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지금 우리 친구들 보이나 꼬리가 안 보이잖아요. 이 팬더마우스는 원래는 꼬리가 쥐처럼 길었는데요. 태어나자마자 꼬리를 다 거세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애완용 팬더마우스는 모두 다 꼬리가 없는 게 특징이에요. 자,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햄스터, 이 귀여운 햄스터도 소중한 생명체예요. 우리 친구들 햄스터를 기르거나 아니면 햄스터를 관찰하거나 할 때 너무 함부로 다루면 안 되고요. 정말 우리 가족이라 생각하고 소중히 잘 만져주고 아껴주고 햄스터를 그렇게 대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바라는 가장 큰 거예요. 너무너무 귀엽죠? 안녕. 자, 이 귀여운 햄스터들 오늘 어땠나요? 자, 선생님이 이미 수업시간에 봤던 친구들도 있지만 아직 수업 안 했던 친구들은 이제 수업시간에 햄스터 잘 만나봐요. 그럼 다음에도 선생님 또 재밌는 실험을 들고 올게요. 안녕.